음식을 제대로 알고 드시라고 그래서 다이어트 월드컵 준비했습니다. 설탕 월드컵. 먼저 삶은 달걀 흰자와 삶은 달걀 전체 어떻게 먹을까요? 흰자. 흰자. 흰자만 흰자. 먹는다. 흰자 단백질 덩어리. 흰자. 그렇습니다. 늘 그 헬스 하시는 트레이너 선생님들은 흰자만 흰자. 먹어요. 맞습니다. 이렇게 쌓아놓고 노른자는 다 걸러내고. 흰자만. 콜레스테롤. 자, 과연 무엇일까요? 보여주세요. 달걀 전체를 먹어야 됩니다. 말도 안 돼. 우와. 아니, 노른자는 지방이라 그러던데. 아니, 그 달걀 노른자에 왜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다 그래서 혈중 콜레스테롤을 높일 거야. 그리고 중성 지방 수치도 높일 거야라고 네. 생각하면서 대부분 다 노른자를 빼고 드시는 분들이 많았어요. 맞아요. 그런데 식품 속에 들어 있는 콜레스테롤이 우리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이나 중성 지방에 직접 영향을 안 준다는 것은 이미 이제 몇 년 전부터 발표가 다 된 거고요. 또 노른자에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서 오히려 지방을 조절해 주는 역할도 해요. 그러니까 같이 먹는 것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달걀 삶아가지고 3개, 4개, 5개, 막 7개 이렇게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. 그런 경우는 안 된다는 거예요. 이렇게 우리가 오해하면서 안 먹었던 음식들 제대로 알고 드셔야 됩니다. 네. 자, 다음 다이어트 식품 월드컵 두 번째 보이세요. 익힘 마늘과 생마늘. 아, 이거. 저는 알 것 같아요, 두 분. 익힌 마늘. 왜 그 마늘 다이어트라고 해가지고 흑마늘 같은 거 있잖아. 그거 전자레인지에 돌려가지고 먹어요. 저는 좀 더 달달해지잖아요. 달아지잖아요. 익힌 마늘 달달하잖아요. 그 마늘이 달아봤자 뭐 그게 조청으로 만들겠어요. 조청 만들겠어요. 마늘. 저는 제가 생마늘을 진짜 좋아하거든요. 쌈 싸 먹을 때 항상 생마늘을 먹는데 생마늘이네. 안 날씬하잖아요. 그러지 마. 김수아 씨 너무 결과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. 아니 저를 비춰보면 맞는 것 같아요. 생마늘은 다이어트 식품 아닌 것 같아요. 자 그래요? 네. 자 보겠습니다. 정답이요. 생마늘. 생마늘. 너 왜 그런 거예요? 선생님 생마늘을 진짜 많이 먹는데. 생마늘을 많이 먹었어? 많이 먹어요.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봤을 때 어떠한 채소나 과일도 익히게 되면 굽게 되면 어떻게 돼요? 수분이 날아가니까 달아지고 당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같은 양 먹었을 때 혈당을 더 올린다는 거예요. 그런데 사실 익힌 마늘 먹었다고 살찐 사람 있어요? 마늘 먹고 나 살쪘어. 그러면 하나도 없잖아요. 그거는 마늘 때문에 살찌는 건 전혀 아니어서 제가 생마늘이라고 답하는데 익힌 마늘한테 좀 미안한 거예요.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흑마늘은 구워서가 아니라 이제 발효를 시키는 과정에서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는 것도 있는 거고 생마늘이 좋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. 우리가 마늘을 먹을 때 비타민 B1하고 만나면 대사를 촉진시키면서 열량을 막 소모시키는 활성체가 밭에요. 그게 알리신화에 되는 효소 때문인데 알리신이 많이 만들어지는 게 생마늘을 다지거나 썰었을 때예요. 근데 익혀버리게 되면 그 효소가 없어지니까 알리신이 이렇게 풍부할 거를 좀 줄인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생마늘을 답을 한 건데 생마늘을 먹기가 힘들다면 국 끓일 때 다져서 넣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. 한번 알리신이 생기면 그건 익혀도 없어지지가 않아요. 네.